근데 그 사실도 예. 제가 이제 좀 다소 덜 좋은 기자님이에요. 요거 좀 나쁜 사람 같아.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 아무튼 난 나쁘다 쓰고 증거라는 게뭐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어디 뭐 누구 하나 전문가라고냐 해서 나쁘다 한 마디 따서 제목에다 나쁘다 쓰면은 처벌 못 하나요?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허위 조작 정보라고 말씀 주셨죠, 교수님께서.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좀 요즘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제 마치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끝날 때는 이것은 의혹이다. 예, 아, 이렇게 끝냅니다. 의혹, 그런 의혹이 물음표, 있다. 따옴표 예, 이런 그, 거. 예, 과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분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서로를 그렇게 끝내거든요. 예, 결국은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거짓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거에 대한 구별은 굉장히 법조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법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도 과제일 텐데, 저희가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댓글들인데요. 변호사님부터 한번 한 두 개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유의사 표현을 개인이 했는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러네. 예, 가짜뉴스를 그대로 두는 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가짜뉴스 유포가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인가? 교수님, 네. 그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단의 근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먼저 기준부터 세워야 하지 않나요? 국익이냐, 국익에 반하냐, 자유민주주의 질서냐, 공산주의냐. 이것도 이념의 자유가 좀 문제가 있긴 네, 한데. 그렇긴 하네요. 그다음 일반 시청자들은 가짜뉴스 판별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구별해서 들으라는 걸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도 참 솔직한 말씀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편집이라는 걸 하는 건데, 가짜뉴스 판별은 명예 관련 소송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할 일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게 언론 통제다. 이것도 굉장히 법 절차에 대한 정확한 말씀 같은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게 법치주의 이념상 옳긴 한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공인분들 같은 경우 가짜뉴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일단은 선입견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실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좀 가짜뉴스에 연루된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하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규 섭외가 거의 하나도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짜뉴스인 경우 피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경우에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수사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판단을 거치고 법원도 1심, 2심, 3심까지 있다 보니까 길면은 2년, 3년 정도를 그 시간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뭐 제가 맡았던 연예인분들 사건만 하더라도 그 본인이 이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서 명예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한 1년, 2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악플이 계속 달립니다. 가짜뉴스가 있으면 허위 사실로 막 이렇게 피해가 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이건 팩트죠, 이제. 네.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단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로 나뉘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그 사실적시인데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더 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문제가 이게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뭐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 뭐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에 뭐 유튜브로 뭐 유포했다 뭐 이런다 하더라도 뭐 벌금 300만 원, 뭐 500만 원. 그런데 비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뭐 조회수를 뭐 10만 회, 100만 회 하게 되면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 듣고 아니면 말고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네, 약한 처벌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닌 거 아닌데 네. 왜 처벌해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벌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적시는 그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됐든 안 훼손됐든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논의가 있어갖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 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은 입법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배우가 학교 다닐 때 꼴찌였다. 네. 사실이지만 그거 막 하는 거는 처벌을 받는군요. 네, 지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근데 단순 유포자도 처벌받는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단순 유포자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최초 보도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퍼나르기 기사라고 하죠. 그리고 뭐 기사가 100개씩 똑같은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와 오피니언을 나눠서 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의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이만하면 됐다고 보세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그 극심한 정신적 손해나 재산적 손해에 비해서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 형량에 봤을 때 굉장히 작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입장에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죄책감 없고 편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좀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서 뭐 명예훼손 혹은 경제적 피해를 법원에서 구제받는 것도 있고 언론 중재도 있고 한데 기업이나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혹은 매체력이 큰 뭐 유튜버에게 혹은 SNS 하시는 분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대응을 할 때 이 걱정을 해요. 이거 내가 문제 삼았다가 다른 거 약점 잡혀갖고 계속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에이 그냥 관두자.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기업 큰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응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괜히 이거 그냥 건드렸다가 이슈가 더 커지고 네,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쉽게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해명해서 끝날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항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연예인이 무슨 스캔들이 있었다더라 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명 자료 하나 내고 이런 보도 자료로 끝날 수 있지만 뭐 이런 학폭을 했다거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주홍구 씨처럼 남아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연예인 생활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고 또는 뭐 가정 간에 무슨 뭐 부인에 대해서든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든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걸 가만히 있게 되면요.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긁어서 부스럼이 돼가지고 더 커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든 아니면 걱정이든 이것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로 인식되게 되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털면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듯이 공세적 대응을 했다 계속 보복을 당하면은 어쩌나 걱정은 사실 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긴 하죠. 실제로 박수홍 씨가 강경 대응하시겠다는 좀 의지를 보이셔서 이제 명예를 다 회복하셨고 그 이후로 연예인분들도 옛날에는 그래서 좀 쉬쉬해서 넘기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요즘 악플에는 선처 없이 굉장히 강경 대응하는 좀 문화가 좀 형성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조사받으러 가야죠. 변호인 선임해야죠. 본인도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감수하고 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처음 시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이 들어오면 일단 주춤하게 되고 약간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